특히 울산 앞바다에는 지난 2012년 네 차례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쓰시마부터 동해까지 길게 뻗은 거대한 활성 단층이 원인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거대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원인이 된 규모 9.0의 일본 대지진. 그 여파는 한반도에도 미쳐 지진 횟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1년 뒤인 2012년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 동안 울산 동구 앞바다에는 규모 2.4에서 3.2의 지진이 4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규모 5.0의 울산 지진이 일어난 곳과 비슷한 지점입니다. 이 지진들을 일으킨 단층은 일본 쓰시마 섬에서 동해로 길게 뻗은 쓰시마 고도 단층.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에 달하는 거대 활성 단층으로 일본 대지진의 압력이 미치면서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단층대는 활성도가 높은 단층대이기 때문에 지진 규모가 크든 작든 발생하고 있는 걸로 봐서 보다 더 큰 지진도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거죠. 불안정한 쓰시마 고도 단층이 원전이 밀집된 울산 해안 지역에 지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